이번에는 나비아를 솔미미파레레 도레미파솔솔솔 열 IM 검지가 I고 M은 중지입니다. IM으로 도레미파솔을 공부해 보세요. 둘째 줄에 1번 칸 1프레트의 둘째 주가 도고 레는 3프레트의 2번 줄입니다. 도레미 1번 줄, 맨 밑에 1번 줄은 미고, 첫째 칸이 파, 셋째 칸, 3프레트가 솔이에요. 도레미파솔. 이거를 IM 교대로 먼저 연습을 하세요. 엄지는 여기다 올려두시고, 하신 다음에 충분히 외워지셨으면 여기에다가 3번 줄을 엄지로 넣어요. 동그라미 부분을. 글씨는 솔, 미, 미 멜로디는 이 아이만 치셔도 됩니다. 두 개로 교대하면 좋은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검지와 엄지만 사용하시고 동그라미 반주 부분은 셋째 줄을 엄지로 넣습니다. 설명의 참조로 반주 부분을 개 이름과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솔미미파레레 도레미파 솔솔솔 똑같은데 솔미미파레레 여기 솔미미를 엄지로 쳐요. 도 5번 줄에 여기 3프렛이 도입니다. 레는 4번 줄 개방현 미는 2프레트의 4번 줄, 3프레트의 4번 줄이 파, 솔은 3번 줄의 개방이에요. 손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 솔을 반주해 볼게요. 엄지로 멜로디 치고 검지로 반주를 넣습니다. 솔미미를 1, 2, 3, 4, 5프렛. 5프레트의 4번 줄이 솔이고요. 2프레트의 4번 줄이 미예요. 솔미미 3프레트의 4번 줄 파. 레는 4번 줄의 개방현. 도는 5번 줄인데 여기 3프렛이 5번 줄 3프렛이 도고 5프레트의 5번 줄이 레예요. 도레미파솔솔솔
멜로디를 치신 다음에 3번 줄을 개반현으로 넣겠습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잘안 보이니까. 이번에는 네 번째 나비야. 여기 8프렛에 6번 줄. 여기를 새끼손이 이게 도예요. 5프렛에 5번 줄이래. 7프렛에 5번 줄이 미. 8프렛에 5번 줄이 파. 솔은 5프렛에 4번 줄입니다. 도레미파솔레. 여기서 나비야를 엄지로 해보세요. 엄지를 이렇게 다음 줄에 기대는 아포얀도 주법으로 쳤던 데를 이 3번 줄 아까처럼 동그라미 부분을 솔을 개방현 아이로 반주해 주세요. 여기 7포지션은 7번 칸부터 1, 2, 3, 4 이렇게 잡는 걸 7포지션이라 하는데 8프렛에 6번 줄 가운데 손 2번으로 도를 누르고 10프렛에 6번 줄이 레예요. 그 다음 7프렛에 5번 줄이 미, 8프렛에 5번 줄이 파, 새끼손, 10프렛에 5번 줄이 솔이에요. 도레미파솔. 여기를 엄지로 개이름 그대로 엄지로 치고 1, 2, 3번 줄을 검지로 반주합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방법, 나비한데요. 1번 줄, 12번째 칸, 12프렛의 1번 줄이 미, 그 옆이 파, 또한칸 띄고, 여기가 솔이에요. 12프렛이 미, 13프렛이 파, 15프렛이 솔이고, 그 다음 둘째 줄에 13프렛이 도, 15프렛이 레예요. 도가 가운데 손가락 2번, 4번 새끼손으로 레, 미는 1번, 파는 2번, 새끼손이 솔. 미를 계속 누른 채로 IM을 아포에 안도로 이렇게 기대주는 주법을 아포에 안도라 그래요. 솔,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개 이름을 치시고 이제 셋째 줄을 엄지로 반주하세요. 여기 솔 제일 6번 줄에 3프렛에 6번 줄을 솔을 이렇게 1, 2, 3 약지손으로 계속 누른 상태에서 새끼손이 바로 그 밑에 3프렛에 5번 줄이 도거든요. 도 레는 개방현 4번 줄, 미는 2프렛에 4번 줄, 파는 3프렛에 4번 줄을 새끼손으로, 솔은 개방현이에요. 그대로 이걸 3번을 누른 상태에서 IM으로 솔, 미, 미, 도, 새끼손, 도, 레, 미, 파, 엄지로 이번에는 6번 줄을 엄지로 반주를 넣어줍니다. 8번째 방법은 5번 세아라 그래요. 다섯 번째 칸을 이렇게 네 줄을 다 눌러주세요. 네줄 눌러주고 네 번째 줄이 바로 솔인데 이걸 반주로 엄지로 칠 거고요. 도레미파 솔은 3번 줄이 도예요. IM으로 도고 7번 칸에 3번 줄이 레. 세아로 누른 여기 5번 5프렛에 2번 줄이 미고 6프렛에 2번 줄이 파,
8프렛의 2번 줄이 솔이에요. 그래서 도 하면 5프렛 3번 줄부터 도레미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레와 파솔을 그냥 그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도레미파솔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솔미미를 IM으로 칩니다. 세아로 잡는데 5프렛에 1, 2, 3, 4번 줄 이거를 엄지로 이렇게 반주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솔미미 하시면서 방법은 여기 1번 줄에서만 솔미미 파레레를 전부 할 건데요. 여기 15프렛에 솔미미 그다음 미가 여기 12프렛이에요. 솔미미 13프렛이 파 레는 10프렛 도는 8프렛 도하고 레 다음에 미가 1번 2번 파는 솔은 4번으로 하시면 돼요. 자, 솔미미 IM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신 다음에 3번 줄을 개방현으로 엄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10번째 시간에는 10번째 패턴은 여기 2번 줄 8프렛에 2번 줄을 솔 미미 이렇게 해서 2번 줄에서만 나비아를 먼저 IM으로 치겠습니다. 도에서 미까지 갈 때 도에서 이렇게 밀고 가시면 돼요. 슬라이딩이라 그러는데 도에서 누른 채로 그대로 미 5프렛으로 갑니다. 솔미미 여기다가 셋째 줄을 엄지로 넣겠습니다. 반주로
이제 4번 줄에서 솔미미 파레레 도레미파 솔솔솔을 할 건데요. 여기 도가 한참 위에 있어요. 도레 도가 5번 줄 도를 사용하겠습니다. 4번 줄은 여기가 너무 프렛이 높아서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5번 줄에 도레미파솔 얘긴데 솔미미 네, 4번 줄에 솔 5프렛에 4번 줄에 솔을 이용하겠습니다. 엄지로 솔미미 파레 솔솔솔인데 5번 줄에 3프렛의 5번 줄만 도를 이용해서 쳐보겠어요. 솔미미 엄지로 엄지로 반주를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 줄에서 솔을 칠 건데요. 여기 10프렛에 5번 줄이 솔인데 새끼손은 4번으로 누릅니다. 여기 7프렛에 5번 줄은 미예요. 솔미미 5번 줄에서 솔을 칠 건데요. 여기 10프렛에 5번 줄이 솔인데 새끼손은 4번으로 누릅니다. 여기 7프렛에 5번 줄은 미예요. 솔미미 팔을 잡고 레까지
이제 솔잎 여기다 3번 줄 그대로 반주 넣겠습니다. 다장조 16번 형태 나비야. 3번 줄에서 솔미미 할때 솔을 12 포지션에서 4번으로 시작합니다. 전부 3번 줄에서만 똑같아요. IM으로 솔미미 파는 3번 레까지 끌고 가요. 레레 도레미 1번 1번으로 미까지 슬라이딩 솔솔미미 레 1번 레레레레 3번 미파 4번 미미미미 1번으로 솔미미미 하고 3번으로 바꿔서 레까지 5번 줄 개방형 반주 넣어보세요. 마지막 여기 4번 줄에 도 2번 그대로 아까 미파솔은 그대로 3번 줄에서 쓰시고 4번 줄에 2번으로 10프렛에 4번 줄이 도고 12프렛에 4번 줄이 레예요. 도레미파솔 그대로 5번 줄을 엄지로 반주 넣겠습니다.